모처럼 동생 지현 씨가 언니를 위한 식사 준비에 나섰는데요. 현재 어엿한 식당 주인이 된 지현 씨의 요리 실력이 발휘될지 기대가 되네요. 예쁘게 되려나? 내가 이거 해줘볼게. 그래, 알았어. 잘했어. 뭐 준비해? 내가 오늘 우리 갱년기에 좋은 음식들로만 지금 준비하고 있어. 기대 좀 해봐. 건강이 물씬 느껴지는 갱년기 건강에 탁월한 해초탕을 시작으로 식이섬유 풍부한 양배추 오이김치 샐러드 그리고 수면과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아몬드 잡곡밥까지 갱년기 물리치는 집밥 완성입니다. 미스코리아 임지연의 건강사전 소화력을 떨어뜨리는 조리법 대신 싱싱하고 담백한 맛과 영양을 살리는 건강식으로 갱년기 증상을 다스려라. 이것도 아몬드 밥이야. 그러니까 나 지금 아몬드까지는 생각 못했는데. 아니야, 이거 아몬드가 사실 껍질 까가지고 해도 좋고. 어떻게 알았어? 갱년기를 심하게 앓다 보면 이것저것 찾게 돼. 이게 호르몬의 이게 밸런스가 깨지니까 완전히 새벽 2시에 꼭 일어나 잠을 그래 숙면을 못해 그래 숙면은 못 취해지더라고. 그전 신경을 내가 쓰는 만큼 내가 좋아지는 걸 느끼니까 자꾸 신경을 써야 되는 거야. 맞아.